네. 자, 이제 여미사님 모시고 얼른 현재 개장 상황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마음 급하네요. 시장도 저 변동성이 심한데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아 증권회사 그 저 전사는 튼튼해야 될 텐데 그 네. 걱정도 들고. 네. 자, 이미 한번. 저희도 이제 여기 팝업 떴는데 네. 이미 시세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이미 장애예요? 아니 그러니까 주의하라고 공시가 떴습니다. 공지가. 저희 회사 HTS. 근데 요게 만약에 HTS가 좀 시세가 느려지면 그 대처 방법은 뭡니까? 지점에 거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분이 하면은 좀 빨라져요? 아니요, 방법이 없어요. 똑같아? 예. 어차피 뭐 주문 들어가는 거는. 아 옛날에는 뭐, 이렇게 주문이 써가지고 직원한테. 아니요, 아니요 그런 거. 그거 없어요? 그런 네. 단말제도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예. 아니 뭐 자꾸 옛날 얘기했어요. 옛날 그랬거든. 옛날 사람. 자. 이제 58분입니다. 에너지 솔루션 혹시 지금 가격이 어떻게 뭐 더블입니다. 지금 현재 예상가 60만 원. 아. 근데 매도가 나와 있네요. 따의 매도가 나와. 매도 나와 있어요, 일단. 아. 근데 요거 좀 볼까요, 요거? 다들 관심이 많으니까. 네. 엔솔? 예. 엔솔. 엔솔. 지금 현재 뭐 몇 주 정도가 몇 명 정도가 아, 몇 주가 돼 있군. 몇 주 정도가 지금 몰려 있습니까? 지금 매도에 그러니까 60만 원의 매도가 많아요. 60만 원의 매도가 많고 한 57만 주 매도 물량이 쌓여 있고 네. 그 밑에 이제 매수 물량들이 딱 있는데 현재 시초가 거래량은 170만 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더블 가면 지금 시가총액이 70조니까 140조 이제 가는 거죠. 140조. 네, 만약에 가게 상장 하자마자. 그래서 이게 좀 걱정이 돼요. 이게 물론 뭐 갖고 계신 분들이야 뭐 좋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다른 기업들이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상대적으로 시총이 너무 커져버리면 내일 다른 기업들이 좀 피해를 보죠. 왜냐면 내일 바로 코스피 지수에 들어가잖아요. 종가 이후로 그러면은 이제 인덱스 추종하는 펀드에서는 LG가 커진 만큼 다른 걸 줄여버려야 되니까 이게 좀 굉장히 또 시장에는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시차도 좀 발생하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LG를 담기 위해서 먼저 파는 경우도 생기고. LG는 담는 날인지 담더라도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는 참 예상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네. 큰 덩치가 좀 들어오다 보니까. 자, 일단 예. 현재는 그 더블은 아니고요. 한 59만 9천 원. 99.67%. 예. 더블에서 약간 풀렸습니까? 예. 예. 자, 이제 9시가 됐습니다. 예. 많은 분들의 관심에 긴급 공지 나왔네요. 긴급 공지. 뭐라고 나왔습니까? 예. 아이, 또 다른 거구나. 네 일단 지금 지수는 잠시만요 이게 저도 HTS가 느리네요. 예. 아 오늘 많은 분들이 지금 MTS, HTS에 몰려 계실 것 같은데 오늘 진정한 전산만 강제, 안 되는 전산 강좌를 보여주는 네, 겁니다. 안 되는 여섯 개 일곱 개 산가요? 예. 네, 안 되는 회사 있으면 저희한테 제보 주세요. 네. 현재 이제 지수는 아직 코스피는 지금 제가 봤을 때 좀 아직 안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2.8포인트. 코스피가 지금 안 나오는 이유가 지금 엔솔 때문에 아니에요. 예, 안 나와요 지금. 지금 엔솔 때문에. 그래.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거래가 모르는데. 지금 165만 주가 거래되고 있어요 현재. 근데 저만 그런지 모르는데 코스피 호가가 지금 아예 안 나오네요. 코스 나왔습니다 지금. 아, 이제 나왔네요. 나왔어요. 예, 지금 좀 느려진 것 같아요. 너무 몰려가지고. 형님 점심 쏘셔야겠습니다. 네. 따블이잖아요. 아, 그 한두 주 그. 다 줄게. 다 줄게. 아이, 괜히 해갖고 내가. 그래서 자. 오늘 일단 오전에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호가는 지금 나오긴 하는데 코스피가 1.88포인트 네. 올랐고 코스닥은 지금 약간 이제 한 2포인트 정도 오르고 있고요. 현재 코스피는 아직까지 기업들 지금 호가가 좀 잘 안 나오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좀 나와 있어요. 코스닥부터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코스닥은 오늘 일단 강세 출발했고 그 아,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59만 원 정도. 59만 원. 90한 90% 이상 어쨌든 올라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지금 현재 에코프로가 어제 급락을 했다가 오늘 다시 올라가고 있고 6.5%. 시젠이 한 1.6% 정도 반등을 해 줬고 뭐 게임주, 컴투스 뭐 이런 기업들이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에코프로 게임이 이제 급락을 했는데 오늘도 지금 좋진 않습니다. 마이너스 3.5% 추가 급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덕산 네오룩스가 어제 이제 사실 저희 당사에서 좀 보고서가 약간 부정적으로 나와가지고 폭락을 했는데 오늘도 한 3% 정도 좀 안 좋은 모습이고 뭐 휴원스
글로벌, SM 이런 기업들이 네. 추가로 좀 빠지고 있고요. 에코프로 그 다른 HN이나 뭐 다른 회사들도 다 떨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에코프로는 지금 올라가고 있고 에코프로는 오르고 예. 아, 에코프로 BM은 떨어지고 BM은 좀 많이 빠져요 지금도.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에코프로 BM의 내부자 거래 지금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게 만약에 진짜라면 이거 굉장히 중범죄잖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지금 주주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 보니까 좀 주가가 오늘도 일단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로 좀 넘어와서 현재 한진칼이 한 5% 올랐고요. LG이노텍이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증권사에서 굉장히 호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3%. 요새 이제 오미크론 변수 때문에 SD바이오센서 계속 좀 주가가 네.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진단키트. 그리고 SKC가 한 1.3% 정도 올랐고요. 그다음에 삼성전기도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증권사 평가들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1.4% 정도 반등을 했고 LG화학이 일단 오늘 좀 빠지곤 있는데 0.9% 정도 빠졌고 포스코가 1.3%. 내일 이제 물적 분할 이제 결론 나거든요. 네. 임시주청. 그래서 일단 오늘은 좀 약간 밀리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은 큰 지금 변동사항이 없는 것 같고 하이닉스가 1.2% 올랐고요. 삼성전자가 0.6%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시초가 대비해서는 7% 정도 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5만 원 정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54만 원까지 떨어지고 네.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MTS 여러 기관 아, 여러 회사들이 다 잘 안 된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물리 워낙 쪽에 좀 쏠려 있어가지고 네, 다른 기업들은 지금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되질 않고 있고요 거의. 네. 네. 근데 어쨌든 시장은 지금 양시장 코스닥은 좀 보합이고 이게 코스닥이 좀 아침에 약간 오르다가 약간 밀리는 게 그 에코프로 BM 여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시총이 2위다 보니까. 근데 코스피는 일단 지금 10포인트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2720포인트. 네. 시총 상위 기업들이 좀 반등을 하면서 일단 코스피는 조금 안정감을 찾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현재 수급 상황은 오늘 개인이 3,600억 팔고 외국인이 일단 4,800억 파는데 아마 둘 다 LG와 에너지 솔루션 팔겠죠. 아마 그걸로 좀 추정이 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기관 투자들은 한 7,900억 정도 예, 오늘 좀 사고 있는데 연기금이 지금 7,000억 사거든요. 네. 예, 근데 여기 업종으로는 지금 전기전자로 나오는데 이게 아마 좀 LG 에너지 솔루션 아닌가 그렇게 좀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수급도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이쪽이 다 쏠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기관은 사고 개인 외국인은 일단 에너지 네네네. 솔루션 팔고 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건 연기금이 연초부터 주식을 엄청 팔았잖아요. 네네. 그게 이유가 에너지 솔루션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오늘 7천억 바로 사는 거 보면. 네, 그래서 그걸 좀 채워넣기 위해서 다른 기업들을 많이 팔았던 게 아닌가 추정이 이게 됩니다. 이게 전산이 문제군요. 지금 화면 정지된 데가 대부분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게. 아, 그래서 저희 네이버 편사니까 네이버 네이버는 그냥 나와요 계속. 아니, 저희 회사는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거의 주관사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전혀 없이 거의 거래가 안 네. 되잖아 지금. 아, 왜 짜증내고 그러세요. 아니, 그렇다는 얘기지. 아, 근데 이게 진짜 이거 문제야. 왜냐면 작년, 재작년에 계속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도 개선이 안 된다라는 네. 거는 아,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근데 이제 그런 호소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갑자기 설날에 전남 어디 도로 같은 데는 차가 엄청 밀리는데 차가 안 가는데 그렇다고 여기를 10차선, 20차선 만들어 놓으면 아니 그건 세금이잖아. 네. 그건 세금을 써서 하는 거고 이건 서비스업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서비스래도 그 비유가 전혀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보더라도 아니, 회사는 영리 목적으로 하는 건데 네, 네. 이거 치명적인 무슨 문제가 생기면 네. 아까 나는 거기다가 아까 뭐 합의 물자 거기 있잖아. 네, 네. 그 아홉 개 된다고 봐. 전 전산 미비. 예, 네, 해놔야죠.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일이 있을 때라도 확보를 좀 해놓긴 해야 되는데, 아, 네. 그 매번 이제 준비한다고 이 회사들도 하는데 영 안 되는 모양이에요, 이게. 아이, 말이 안 되는 거지. 자, 근데 여러 번 예고가 돼 있는데도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건 문제가 많은 거예요. 다른 것도 지금 거래를 못 해요, 지금. 서가지고. 네. 그
아예 멈춰버리니까. 네, 네이버는 아니요. 잘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섹터 PPL이요? 아니, 네이버 우리 저 네이버에서 3프로 TV 하이라이트를 검색하시면 우리 또 이프로님이 3프로 TV의 내용들을 잘 요약해갖고 텍스트화해서 하이라이트만 또 보여내드리는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오 이번 달 한번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간 사안이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현수환 이사가 빨리 좀 중계해주면서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섹터 쪽으로는 오늘 이제 강관 업체들이 좀 강한 상황이고요. 세아제강이 한 20% 올랐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뭐 풍력 에너지주들도 약간 좀 반등을 일부 해주고 있는 일단 모습이고, 그 에코프로 그룹주는 일단 오늘 좀 반등을 합니다. 어제 이제 많이 빠진 에코프로 HN이 한 17% 네. 급반등하고 있어서 17%요? 네, 오르고 있어요. 어제 20% 이상 빠졌잖아요. 근데 오늘은 다시 되돌리고 있고, 그리고 뭐 로봇 관련주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그리드 이런 기업들도 좀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LG노텍이 좀 강하다 보니까 아이폰 관련 기업들 또 카메라 모듈 관련주 이런 기업들도 좀 고르게 지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들이 지금 반등을 하고 있고 정유주도 좀 강세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주항공주, 뭐 웹툰 관련된 기업들도 오늘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좀 빠지는 거는 2차전지 장비주들이 최근에 좀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LG에너지솔루션 이제 상장하고 나니까 약간 차익 매물 나오는 것 같아요. 대규모 이제 투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근데 오늘 상장하면서 이제 좀 뉴스에 팔자라는 그런 심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2차전지 장비가 오늘은 좀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통신주도 오늘 조금 밀리고 있고요. 뭐 백화점 관련주나 영화 관련주, 석유화학 업체들. 근데 빠지는 폭은 다들 그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와 관련된 그 일부 장비주들이 급나가는 거 제외하면 그냥 약보합, 광보합 정도 유지하고 있고, 오늘 거래량들이 지금 거의 없기 때문에. 네, 일단 오늘은 그냥 증시는 되게 좀 차분하다. LG 에너지 솔루션에 다 쏠려 있다라고 보시는 게 일단 맞는 것 같고요. 현재 수급 상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이 5,800억을 파는데 그 중에 전기전자를 5,300억 팔았고요. 그 다음에 개인 투자들이 3,800억 정도 파는데 그 중에 전기전자를 한 3,700억 정도 지금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1조 원 오늘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기관의 매수가 여전히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아, 3프로 TV 3프로 TV까지 지금 버퍼링이 생기나요? 이게 엔솔 하필이면? 네. 뭐 제 제포는 3프로, 아직 괜찮은데. 3프로 증권에서 아닙니다. 네, 아직까지 뭐 제포는 괜찮은데 아마 네. 일부 뭐 통신 상태에 따라서 좀 되고 안 되고 하는 지역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이 좀 있습니까? 네, 일단 보고서 좀 몇 개만 말씀을 네. 좀 드릴게요. 잠시만요. 이제 오늘 좀 나온 보고서에서는 사실 그 어제 그 메리츠에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그 좀 엔터조에 대한 좀 안 좋은 보고서가 한번 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사실 하이브가 좀 급락을 했는데 그거 관련해가지고 약간 이제 그래도 너무 걱정하지 말자는 그런 보고서도 증권사들에서 한두 개 좀 나온 게 있어서 하나 소개해드리면, 이제 한국투자증권의 박하경 애널리스트가 이제 오히려 우려를 기회로 활용하자 이런 좀 내용입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엔터사 주가 하락폭이 좀 크게 좀 확대가 좀 되고 있는데 엔터사사가 모두 다 연초 대비 30% 지금 급락을 한 상황이고요. 일단은 지금 작년에 사실 좀 많이 올랐다는 것도 있겠지만 오미크론 때문에 이게 그 콘서트 개최가 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부담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K-POP 팬덤 시장이 온라인 쪽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오프라인 사업 차질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일단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K-POP의 확장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신사업도 어느 정도 성과가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뭐 너무 우려하지 말자 이런 내용이고, 이미 밸류에이션도 고점 대비해서 절반 이상 지금 떨어졌대요. PER도. 그래서 물론 이제 당분간 긴축 기조 강화 때문에 고밸류 기업들이 당연히 좀 쉽진 않겠지만 그 K-POP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뭐 의심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관건은 그거죠. 메타버스 NFT 관련해서 실제 이익을 낼지 그건 사실 우리가 지금 모르잖아요. 알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올해 한번 좀 검증을 투자자분들께서 직접 한번 해보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48만 원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제 이런 거죠. 이게 쭉 빠져버렸어요. 따하가 됐다든지 이러면 네, 네. 그럴 뭐 가능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분명히 매도를 그 시장가라든지 눌렀는데. 매수가로 했는데 그 체결 안 해줬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보통은 이제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이런 주문 실수가 과거에도 그러니까 주문이 들어갔는데 HTS 오류나 이것 때문에 안 됐을 경우에 자기가 일단 증명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주문이 들어갔다는 거. 아, 그 주문 넣었으면 그게 나오거든요. 스크린샷이라도 좀 해놔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게 주문을 자기가 넣었으면 네. 그게 이제 사실은 이제 기록이 남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증권사에 제시를 하면 네. 증권사에서 이제 증권사랑 협의를 하거든요. 아. 네. 그게 좀 시간이 걸려요. 뭐 바로 되는 건 아니고. 손해본 금액에 대해서는. 네, 그게 명확하게 입증이 되면. 보상을 네. 좀 해주기도 네. 하고. 근데 이제 LG엔솔은 너무 많아요. 이게 되겠냐 이게 이렇게 많은. 너무 많아서 이거는 저도 뭐 주관사 측에서는 어떻게 처리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두 명이 아닐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네, 지금 46만 원대까지 네.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더 이제 이게 마음이 이제 급해지죠. 안 되면 더 급, 예, 맞아요. 마음이 더 급해지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고 이러는 거거든요. 아침에 산 사람들도 이제 저거죠. 아침에 거의 그 따블에 사는 분들. 네. 예. 예. 자, 아 이거 문제네. 이게 저 미리 안 돼요 지금도? 아니 뭐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예. 계속 불만들이 보고가 되잖아요 지금. 자 첫날엔 참 하한가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 30%예요? 아 그렇죠. 당연히. 시초가에 30%. 시초가에 30%. 그러니까 첫날에는 이제 마이너스 10%에서 출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30, 그러니까 공모가 아, 30만 네. 원이니까 그러니까 27만 원에 시작할 수 있는데 27만 원이 최하다 그 시작까지. 네. 거기서 하한까지. 거기서 이제 위아래 30%. 네.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LG엔솔 상장하고 나서 좀 이제 좀 우려가 됐던 게 이제 수급 때문인데 현재 국내 증시가 지금 급락해 가지고요. 지금 2,680까지 내려버렸습니다. 지금 2,600? 예, 80까지 와버렸어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 아... 엔솔 상장하고 나서 이게 그 정확하게 뭐 어떤 원인이라고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상장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수급 쏠림 현상이죠. 기관들은 지금 계속 엔솔 쪽으로 좀 담아가거든요. 다른 기업들이 지금 다급 나가고 있어요. 기관들이 엔솔 담는데도 지금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인덱스 펀드 쪽으로 이제 담아다 가야 되니까 내일부터 이제 편입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파는 거죠. 오늘 연기금이 무려 9천억을 샀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건데 아무튼. 그냥 쏠리는 거죠 이쪽. 네네네. 네. 자 현재 코스피가 2,681, 그다음에 코스닥이 871. 그래서 어제보다 1% 이상씩 다 양대지수 하락하고 있고요. 네. 예, 관심을 모았던 LG에너지솔루션은 지금 24% 빠진 45만 원의 현재 가격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자 다른 리포트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네. 예, 그 신영증권의 이제 박소연 애널리스트도 상당히 이제 보수적으로 시장 보시던 분인데 일단 한국 시장 이제 7분 흥선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좀 매도하지 말자 이런 좀 내용의 보고서 오늘 아침에 이제 방금 나왔고요. 일단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밸류에이션이 너무 싸졌다. 그러니까 트레일링 기준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PER 계산할 때요 이제 포워드가 있어요. 1년 후 12개월 앞선 그 예상 전망치를 이용해서 보통 그걸 많이 쓰는데. 그거는 9.78배까지 떨어졌어요. 근데 그게 좀 지금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이익 전망치가 계속 하향되니까. 그래서 과거를 기반하는 게 이제 트레일링입니다. 12개월 후에. 네. 그러니까 그동안의 실적을 이제 가지고 딱 이제 지금 딱 절단을 해가지고 이제 나타낸 지표인데 그게 보통 12배에서 14배 사이에서 움직인대요. 한국에. 근데 지금 이제 급락을 해가지고 지금 11.1배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평균보다 이제 밑으로 확 떨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매크로 경제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볼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격대는 이런 기준으로도 굉장히 좀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하이힐드 스프레드라고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위험한 기업들의 그러니까 신용위기가 오거나 막 이러면 경기가 불안하면 그 좀 약간 신용등급이 낮거나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이제 금리가 막 튀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이 기본적으로 우량한 기업과
이제 좀 부실한 기업 간의 어떤 이제 금리 차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이게 어쨌든 급등하면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신용 리스크가 생기는 건데, 지금은 이렇게 증시가 급락했는데도 전혀 지금 이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움직이질 않는데요. 그만큼 이번의 하락은 단지 매크로 리스크라기보다는 좀 금융적 현상이 아니냐. 그래서 너무 우려할 상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트레일링 PER이 11배 이하로 떨어졌던 과거 케이스가 어쨌든 5배 정도, 아니 그러니까 5번 정도 뭐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2006년 5월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때도 매크로 위험과 부도 위험이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우리나라 증시도 2006년도에 한번 주가가 18% 빠진 적이 있었어요. 실제 이제 버냉키가 좀 약간 그 안 좋은 얘기를 하면서 예, 좀 빠졌던 적이 있는데 그때랑 좀 비슷하다. 근데 그리고 2007년도에 엄청난 대세상승이 한번 오긴 왔었죠. 실제. 예.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매도의 실익은 좀 없으니까 좀 지켜보되, 어쨌든 본격적인 반등은 조금 시간은 아직 필요하다. 그러니까 추세적인 반등은 네. 조금 확인은 필요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매도는 하지 말자.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전체적으로 종목이 많이 빠지는 그런 상황이네요. 예. 네. 자, 그러면 리포트는 이 정도 보면 되겠습니까? 네, 네. LG 에너솔루션은 지금 다시 좀 반등해서 50만 원 근처에 지금 형성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무슨 뭐 경마식 보도를 할 필요는 없는데, 워낙 이제 관심들이 많이 그렇죠. 있었던 뭐 네. 종목이다. 여기에 관심 있고, 사실은 지금 급락하는 거는 아니 급락한 뭐 조금 반등합니다만은 급락하는 건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LG 에너지 엔솔이 이제 들어오면서 사실 시초가가 상한가 됐거든요. 네. 상한가 부분에 됐기 때문에 어쩌면 기관의 리밸런싱이 더 많이 됐어야 네. 되는 상황을 연출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아마 이런 일이 있으면 이 개인 투자 자단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굉장히 지금이 노후한 상황이거든. 그렇잖아요. 노후한 상황? 앵그리한 상황. 아,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이게 불통이 된다든지 뜻대로 안 되면은 약간 감정적이 돼요. 그러면 다른 주식도 되게 안 좋아 보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거는 컨트롤 하셔야 되는데, 적어도 우리 시장에서 그런 상황을 투자자 전반에게 만들지 말아야 네. 된다는 거죠. 네? 네. 그렇잖아요. 네. 자, 좋습니다. 하여튼 뭐 오늘 아침 이 정도 전해드리면 될까요? 네, 뭐 준비되어 있는 건 뭐 있습니다. 네,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 네. 오늘 그 뭐 일정만 그래도 좀 네, 일정. 말씀을 해드리면, 오늘 일단 미국에선 4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되고요. 그리고 애플 실적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새벽에 애플 실적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오늘 IR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얘기 할지, 이제 뭐 사실 오늘 주가들 빠지는 거는 기업의 좀 어떤 펀더멘탈 문제보다는 좀 수급 이슈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좀 너무 동요해서 좀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네, 네. 일단 아무튼 네. 오늘 삼성전자 실적 발표 한번 주목하시면 알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함께 해주신 염승환 이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다른 거 좀 보여주세요. 다른 것도 다 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그죠? 네. 예, 여러분 좀 보셨잖아요.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환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은 원금이 4, 5년에 한 번 더블이 되고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 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꼭 사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